종이접기가 그 열쇠였습니다. 하버드대학과 MIT대학 과학자들이 부드럽고 휘지만 단단한 재질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강력한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리가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. 이들은 물체를 찌그러뜨리고 들어올리고 뒤틀 수 있으며 폴리머 주머니에 넣어 공기나 액체를 주입하여 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. 공기를 빼면 움직일 수 있게 되죠. 연구팀은 이 오리가미 근육이 찌그러뜨리면 원래 크기의 10분의 1 크기가 될 수 있고 본 무게의 최대 100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미래에는 부드러운 로봇 팔이 작게는 신체 내에서 혹은 크게는 야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